아침에 감고 나면 한 3시간 정도 되면은 떡이 져 있어요. 속에가 붉어지고 머리에 고름이나 삐딱지가 생겨요.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리는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시고 탈모도 옵니다. 필로스 화장품 상담소입니다. 필로스 상담소는요, 피부 판정부터 라이프 스타일 분석까지 피부과에서도 해주지 않는 전방위 피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벌써 9번째 사연이네요. 닉네임이 아도니스님이시고 성별은 남성이고 나이가 37살. 요즘 남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37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드디어 좋아하는 여자랑 연애를 시작하셨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제 피부와 두피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 제가 심한 지루성 두피염에 피부 자체도 기름이 많아서 엄청 지성이거든요. 뭐 얼굴이야 자주 세수를 하면 되는 거지만 머리는 자주 감을 수 없어서 심할 때는 머리에 고름이나 삐딱지가 생겨요. 그로 인해 왠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피부도 지성이긴 한 것 같은데 왠지 나이 먹을수록 푸석푸석해지는, 딱히 화장품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로션이나 스킨 바르고 샴푸는 지루성 두피염에 좋다는 건 거의 다 써보셨대. 그쵸. 왜냐면 이거는 균이기 때문에, 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분명 머리를 감았는데도 마치 비듬처럼 자꾸 각질이나 가루 같은 게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여자친구한테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기상은 7시, 출시시간 12시, 평균 7시간 정도. 괜찮으신데요? 하루 1리터에서 2리터. 탄수화물과 고기를 많이 먹고 야채나 채소, 과일 잘 안 먹어요. 혹시 체급이 좀 있으신가요? 운동 일주일에 1, 2회. 데일리 메이크업 전 기초, 그냥 세수. 현재 무슨 샴푸를 쓰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번 샴푸? 두 번.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일하는 업종이 어떤 사무직인데 마케팅이래요. 골머리 많이 아프시겠네요. 지금은 피부가 너무 힘든 상태예요. 염증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샴푸를 두 번씩 한다는 거는 피부 자극이 너무 강하게 갈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한 번만. 샴푸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샴푸의 기능은 이 머리의 때를 벗겨내는 일을 해요. 근데 지금 두피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계속 벗겨내기만 하면은 두피가 어떡하겠어요. 당분간은 샴푸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번만 해주시고 솔루션을 투입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리 샴푸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죠. 그래서 혹시 이 를 쓰다가 조금 두피가 좋아지면 또 안 쓰다가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대부분 병원에서 판매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두피가 완벽하게 낫기 전까지 이 샴푸를 꼭 쓰셔야 돼요. 리라도 내가 봐서는 이 균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시고 다른 샴푸를 사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정력이 좋은 거를 쓰셔야 돼요. 기능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샴푸는 이제 좀 빠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거나 살리식산 성분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두피에 쿨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샴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 남편이 지루성 두피염으로 꽤 오랜 세월을 고생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샴푸를 만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아침에 감고 나면 한 3시간 정도 되면 떡이 져 있어요. 그리고 속에가 붉어지고 염증, 진물도 나고 아 어떻게 해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생알로에를 껍질은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작게 해서 다 갈아버렸어요. 다 갈아서 머리에 얹어줬어요. 3일 정도 했는데 염증이 가라앉았어요. 이 알로에가 왜 그러냐면 피부 진정에도 좋지만 열을 식혀주는데 되게 좋아요. 두피에 트러블이 많다는 거는 열감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아도니스 님도 보면은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으니 머리에 항상 김이 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로에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깨끗이 씻어주는데 조금 힘듭니다. 그게 미끄덩미끄덩 하잖아요. 그 잔여물이 머리에 두피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연건조가 제일 좋다. 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말려주셔야 됩니다. 두피가 젖어있는 상태면은요 곰팡이균이 엄청나게 빨리 생겨요. 탈모도 옵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빠르게 말려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뜨거운 바람 피부에 자극이 있을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은 찬 바람이라도
두피를 꼭 말려주시고 출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산책을 하고 갔다 오면은 발을 물로 이렇게 씻어줘요. 그거를 드라이로 꽉 말려주지 않고 그냥 수건만 대충 이렇게 해주잖아요. 100% 습진이 생깁니다. 두피는 그래요. 여기가 모공도 되게 촘촘하죠. 머리가 있죠. 우리 열감 있죠. 이런 상태에서 모발에 바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식은 어디에 제일 많이 돼요? 습한 곳에 많이 됩니다. 바짝 마른 곳에 번식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를 내리는 게 뭐예요? 보습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몸이 8알이에요. 팔이 다 건조해. 팔이 다 건조한데 이는 당연히 더 건조하겠죠. 저는 온몸에 바디로션을 좀 떡칠할 때가 있어요. 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디에는 아무것도 못 발라. 이런 거는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누구한테 손에다 고객님한테 시간이 그만큼 더 올려요. 개선이 의외로 빨리 돼요. 쉽게 어디로 오시면 돼요? 필로스 화장품으로 오시면 돼요. 저희 두피 세럼 이거를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은 지네 물건 또 팔려고 또 이것도 상담소 여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은 돌아오지 마세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오늘 채택 대신 아도니스님께는 미스트 보내드리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요. 필로스 샴푸와 두피 세럼 샘플을 제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써보시고 피드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필로스 화장품에서 목요일 8시 15분에 방송이 나갑니다. 꼭 시청해주시고요. 알람 신청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많은 여러분들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필로스 화장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